건물. 이 원룸 2층에서 살았어요. 2년 넘게. 그가 2년 넘게 살았다는 이곳. 이곳을 맴돌며 근처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원룸에서도 같이 살았었고 기숙사로 들어가고 하면서 헤어졌다가 그 후로는 그러니까 열 달이 넘었는데 아들 본 지가 아들이 나를 버린 거라고 아버지가 노숙생을 하고 그러니까는 만나기 꺼려하고 그러는 거라고 근데 아들은 내가 노숙 같은 생활을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거기 원룸에 그대로 살고 있는지 알고 있지. 아들이 언제 올지 몰라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방. 근데 짐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예전에 단골로 드나들던 다방에 집에서 뺀 짐들을 맡겨두고 있습니다. 아들이 오면 집을 구해 같이 살아야 하니 버릴 수가 없습니다. 깨끗한 짐인데 거기서 나으라고 나오면서 둘 데가 없었고 뭐 짐 좀 여다 좀 맡겨놓자고 하더라. 며칠 안에 가져간다고. 그리고 짐이 또 몇 가지 안 된다 해서 내가 맡아준 거지. 저렇게 많으면 맡아주지도 안 했죠. 아니 짐 맡겨놓고 한참 만에 오셔서 지금 돌아가신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죠. 살던 집이 훤히 보이는 맞은편 공원 분리수거장에 산 지 열 달. 이게 저 옷 타고 간 것들 저 상 뭐 이쪽에 보면은 나무 아래 숨겨둔 집에서 쓰던 세간들은 그간 엉망이 되었습니다. 뭐야 이거? 이거 그거. 그나저나 그는 어쩌다 살던 집에서 쫓겨나게 된 걸까요? 건대상을 하나 차려고 퇴직금 받는 거 2천 몇백만 원 하고 그걸 투자해 갖고 차렸는데 결국은 그 같이 동업하던 인간이 그 돈을 정말 떼먹고 도망가는 바람에 상당한 거죠. 그래갖고 방세를 못 내다 보니까는 거기서 봐주다가 도저히 안 됐다 싶어서 나가라 그래갖고 나갖고 바로 이 연못 있는 저 정자 거기서 노숙을 했는데 그가 아들과 연락이 끊긴 사연도 기가 막힙니다. 살던 집에서 쫓겨나 급한 대로 중요한 물건만 가방 하나에 챙겨 하룻밤 노숙을 하다 잠시 화장실에 갔는데 누가 돼갖고 버는 데 17만 원하고 제 지갑하고 좀 더 가방 속에 들어 있었는데 그걸 훔쳐는 바람에 거기에 다이어리에 전화번호는 다 적혀 있었는데 지금은 전화번호를 모르니까요 찾을 수도 없고 경찰서, 시청, 도청 다 찾아다니며 아들을 찾아달라고 하소연했지만 가족관계 등록법이 바뀌어